오늘 우리 가족 몸보신용으로 적을 두개 하고 다가마를 푹 지금 압력밥솥에 쪘어요. 그리고 이제 밭에서 뽑은 무를 지금 팔팔 끓이다가 이 이제 생강이랑 마늘 듬뿍 넣고 대파 좀 썰어 놓고 또 여기다가 참치 액젓 좀 넣고 뿌옇게 끓인 다음에 닭 백숙에 하나만 가지고는 맛을 낼수 없는 것을 그 콜라겐이 풍부한 그 우족을 돼지족을 넣어서 함께 넣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뿌연 국에다가 무국 시원한 무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맛있겠죠.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부추전도 지금 익고 있네요.